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자, 백약이 무효한 우리나라 증시. 여기에는 삼성전자 대량 매도가 배경에 들어있는데요. 도무지 외신을 아무리 진짜 이잡듯이 뒤져봐도 삼성전자 외국인 대량 매도세에 대한 얘기는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비상식적인 이런 매도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난주 말부터 외국인 대량 매도를 해서 삼성전자에서 확보한 자금이 어제 일본으로 가서 일본이 또 급등했다. 뭐 이런 진짜 글쎄 뭐 아니면 말고식에 이런 분석밖에 드릴 수가 없는 제 입장도 상당히 좀 답답한데요. 어쨌든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나 대외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요즘 지역 연준 임원들의 연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준 출구 전략에 대해서 워낙에 좀 시장이 민감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 큰 상황이죠. 오늘은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연설을 했네요. 이 내용 보실까요? 뭐 답답한 연설문이 아니라 친절하게도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요점 정리를 쭉 해놨고요. 이제 제임스 블라드에 대해서 먼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은요. 이 CNN 머니에서 연준 임원 성향 분석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보시다시피 제임스 블라드는 완전 매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중도에서는 약간 매파 성향이 좀 있는 이런 사람이고요. 올해 좀 공교롭게도 매파 성향이 짙은 연준 임원들은 또 투표권을 가진 사람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임스 블라드가 이런 매파 소속 연준 임원 중에 한 명인데 연설문을 다시 돌아오시면은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양적 완화에 상당히 호의적인 발언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먼저 골자는 미국 경제가 지지부진하지만 앞으로 전진은 하고 있다. 이분은 뭐 미국 증시나 경제에서 상당히 불리시, 다시 말하면 좀 낙관론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만큼 양적 완화가 이제 좀 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게 이제 매파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미 경제가 지지부진하지만 전진은 하고 있다라는 이런 설명을 통해서 뭐 FOMC 성명서에 나오는 그런 얘기 같잖아요. 미국 경제가 지지부진하지만 앞으로 전진은 하고 있다고 이제 처음에 운을 띄웠고요. 그 다음에 Q3 발표 후인 지난해 8월부터 미 고용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물가는 전혀 오르지 않고 있는데 이게 거의 뭐 놀라울 지경이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여기서 말한 이 익세스는요, 우리말로 과열 내지는 좀 버블인데요. 이것도 결국은 뭐 지금 시점에선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연준은 현행 공격적인 채권 매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큰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요소들 때문에 그렇다고 봤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매파에 속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 경기 좋아지고 있는 건 인정하지만 물가가 오르지 않는 데 대해서 거의 놀라울 지경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할 정도로라는 표현이 저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쭉 넘어가셔가지고 뭐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왜 낮고 뭐 고용 시장의 노동 참여 비율 뭐 이런 거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인플레이션에서 얘기를 하냐면은요, 상품 가격 약세 그리고 중국 성장 둔화 등이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의 이 저공 행진을 부추기고 있는데 요 두 요소 다 하루아침에 이게 뒤집히기는 좀 힘들다는 점에서 연준 양적 완화가 적어도 물가 때문에 흔들릴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결론, 미 통화 정책에 대한 결론에서요, 제목부터가 공격적인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현행 월 850억 달러 채권 매입 규모 변화가 앞으로 FOMC의 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 가운데서 고용시장 개선이 연준 양적 완화 규모 축소의 바로미터가 되긴 하겠지만 적어도 인플레이션으로 봤을 때 지금 고용 개선이 그다지 믿어지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고용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그럼 기업 실적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다시 이제 채용을 늘리기 시작하고 여기에 따라서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디맨드 사이드, 서플라이 사이드 다 같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형성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양적 완화 축소는 근시일 내에 힘들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평소 매파 임원이 이렇게 양적 완화에 친화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이 오늘 미 증시에 다른 업종은 몰라도 이제 금융업종에만큼은 호재가 됐는데요.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만 오늘 조금 보합권 마감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KBW 은행업종 지수는 0.57% 오르면서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가 부진해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멀어졌다고 1% 넘게 오른 뒤에 추가 상승을 또 한번 했죠. 미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고요. KBW 은행업종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 같이 보시면은요, 당연히 국내 코스피 지수도 외국인의 이
상당히 비중이 크고 또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본사가 위치한 월가의 경기를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3년치 이렇게 동행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한 달치로 보시면은요. 최근에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동행해 오고 있었는데 KBW 은행업종 지수에 비해서 코스피가 너무 처져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요. 6월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갭을 맞추는 게 옳지 않겠느냐. KBW 은행업종 지수가 내려오면서 맞출 가능성보다는 코스피가 튀어 오르면서 맞춘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삼성전자 뭐 공매도니 뭐 대차 잔고 증가 이런 것들은 상방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 현실성이 있게 나올 것이냐가 중요하죠. MSCI 한국 지수 보실까요? 오늘 좀 일찍 보여드리는데요. 56선이 코스피 한 1800 후반대고 58선이 1900대 초중반대라고 보면은 지금 56선까지 깨고 내려온 것은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상당히 좀 아직 코스피 지수가 1800대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는 좀 부정적인 건데요. 근데 사실 이 MSCI 한국 지수가 이름은 저렇게 한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요. 구성비 잠깐 보실까요? 화면에서 MSCI 한국 지수의 이제 브렉다운 함께 보시면은요. 거의 삼성전자가 22%, 그 다음에 현대차 5.4%, 포스코, 현대모비스 등등 뭐 3%대고요. 신한금융지주, 기아차, KB금융, LG화학, NHN 이런 것들 들어 있는데 다 이제 굉장히 비중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MSCI 한국 지수는 결국 MSCI 삼성전자 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가장 비중이 큰 삼성전자가 최근에 하락하니까 MSCI 한국 지수도 이렇게 좀 후행하면서 따라서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3대 신평사 중에 하나인 스탠다드앤푸어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했네요. 로이터통신이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8월이었죠. 그때 뭐 금융시장에 한번 또 지진이 났었는데 누가 봐도 트리플 A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신용등급이 그때 이제 더블 A 플러스로 내려왔던 이 사건이었죠. 근데 이번에 이 신용등급 자체를 올려준 것은 아니고요. 신용등급 전망을 네거티브에서 스테이블로 이제 상향했다는 건데요. 그 근거로는 미국 최근에 이제 정부 부채나 재정이 좀 호전되고 있다는 근거를 달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실까요? 이게 시장에 주는 영향이 어땠을 것이냐. 미국 신용등급 전망에 상향되면서 증시의 호재였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펜하이머 펀드의 수석경제학자 의견인데요. 이번 S&P 미 신용등급 전망 상향은 미 정부의 지출이 긴축됐고 적자가 줄어드는 데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미국 정부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지출을 줄였다는 것으로 이게 신평사에서 봤을 때나 칭찬할 일일지 몰라도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호재라고 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미국 경제 회복이 충분히 강력하기 때문에 미 정부 재정 건전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힘들고 오히려 그 반대기 때문에 시장에서 1차적인 반응은 좋았지만 잘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좋다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신용등급 전망 상향이 그렇다고 또 연준 양적 완화를 당장 축소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연결시키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그냥 오늘 단지 미 증시의 작은 해프닝 정도로 작용한 것 같다. 다우지수 일종 보실까요? 이제 오늘 앞에서 보신 제임스 블라드 연준 총재 연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S&P의 신용등급 전망 상향도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뭐 처음에 좋았다 말았다 아니 또 좋은 건가 말았다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변동성을 초래했을 뿐이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참고해봐야 될 시장 영향은 뭐냐면요. 바로 달러가 소폭 강세로 가면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단기간에 90엔대 초반에서 103엔까지 직행해버렸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쑥 빠지면서 96엔대까지 갔었잖아요. 보시다시피 다시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엔저에 다시 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 98.69엔까지 올라왔네요. 다음 이제 니케이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롱숏이라고 하기에는 앞에서 뭐 홍승표 부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웬만큼 이 1, 2% 권역에서 움직일 때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뭐 최근 6개월 그래프 보면은 역동조화가 맞긴 합니다만은 일본 증시가 너무 급락할 때는 코스피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아시아 증시 전반에 리스크 회피 현상이 온다고 보는데 자 오늘 일본 증시가 또 한번 변동성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통화 금융정책 회의 이게 이제 나올 텐데요. 결국은 어제 이제 일본 증시 급등에 대해서 오늘
일본 금융정책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이제 변동성의 물결을 탈 것이고, 여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 리스크 회피 현상도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도 당장 외국인 순매수 귀환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습니다.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